네, 저는 감독님과 신혜선 씨한테 질문인데요. 감독님께는 요즘에 워낙 극권이 화제인데 이 영화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좀 이런 시국에 내놓기가 여러모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감독님이 또 어떠신지 궁금하고요. 저희가 원작을 시나리오로 옮길 때만 해도 한 2년 전, 2년 반쯤 전인데요.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뭐 기사화되거나 세상에 알려지거나 이런 그 교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기는 했는데요. 그래서 굉장히 이거 센거 아니냐, 뭐 강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그 의견들도 그 시나리오 쓸때 그렇게 의견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사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그 나온 문제잖아요.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모른 척했을 뿐이고 지금 이제 막 세상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러고 있죠. 그래서 우리 영화인 모든 그런 학폭이라든지 교권이라든지 뭐 학부모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. 그럼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웹툰을 영화 한 거니까 그냥 후련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, 관객분들이. 네. 용감하시니 파이팅도 한번 코드 해주시고요. 너랑 나둘 중에 누구 하나 죽자. 이제 시작이야. 꽃 쓰고 애를 폈다고? 팬거 아니고 참교육.